문득 그녀를 만나기 전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났다. 그 고리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있지만 비틀린 지점에 이르면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혼란스러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제부터 밝혀지는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아님 거짓일까? 4년마다 찾아왔던 2월 29일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저주를. 정신병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잠시만요, 고객님. 3,900원입니다. 문경 정신병원이요. 쭉 가시다가 다리 밑에서 좌회전하셔가지고 10분 정도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쫄기네. 마키 저놈이 정신병원에 처음 와봐? 에이, 놀랬잖아요. 뭐 기자는 뭐 심장마비도 안 걸리는 줄 아세요? 그럼 몇 년 만에 만나는데 설렁설렁 인사하면 되냐? 아, 선배도 참.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되더니 무슨 일이에요? 못 나가는 삼육이자 기사거리 하나 던져주려고 그런다. 왜? 싫으냐? 과학부 기자들 알죠? 자신이 못 믿는 건 한 글자도 안 쓰는 거. 너 혹시 스토커 본 적 있어? 기자가 뭔들 못 받겠어요. 변숙 기자 딱지 떼고 3년이면 눈, 코, 입 오감을 다 버리는 직업인데. 귀신은? 귀신은 본 적 있어? 뭐 본 적은 없지만 만들려면 쉽지 않겠어요? 걔도 복귀하는 세상인데. 그럼 12년 전에 없어진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면 믿겠냐? 에이, 진짜 뭔데 그래요? 안 믿겠냐고!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면 12년 전에 안 죽었겠네. 그래, 누가 과학부 기자 아니랄까 봐. 너 비틀즈의 존 레논이 스토커한테 살해당한 게 죽은 거 알아? 아, 근데 뭐가 그렇게 서론이 길어요? 앞대가리가 길면 꼭 김 빠지는 기사거리던데. 보고 들으면 알게 돼. 지연 씨, 오늘 기분 괜찮아요?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번 하시지. 선배, 너무 밝지 않아? 눈을 제대로 못 뜨겠다. 조금만 참아.
저 여자가 어두운 걸 싫어해. 이것도 지금 어둡다고 느낄걸? 저 상태로 잠은 잘 자요? 퉁 못 잔 것 같은데. 수면 부족이야. 몇 달 동안 거의 못 잤어. 지현 씨, 며칠 전에 부탁했던 기자분 데리고 왔어요. 이 기자분이 지현 씨에게 믿어준다니까 그 얘기 다시 해줄 수 있죠? 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취재도가 하나 못 챙겼는데 어떤 얘기인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현 씨, 이건 비공개 면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위에 살면 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두워요. 어두우면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요. 그 여자가 누구죠? 12년 전에 죽은 살인마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직도 그 여자가 살아있는데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언젠가 나를 죽이러 올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지현 씨를 죽이려고 하죠? 내가 그 여자 얼굴을 봤어요. 그 저주받은 악령을. 오늘이 며칠이죠? 2월 29일이요.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여기를 깼다가 그 사람을 죽이러 올 거예요. 제발 나를 꺼내주세요. 아직까진 좀 춥겠지. 이건 너무 칙칙하고. 멋부리 다 얼어 죽을라. 예뻐라. 어이 예비 유학생, 이 나라 떠날 준비는 잘 돼가? 지연아, 너 지금 해운대 있지? 어, 야 너무 반갑다. 뭔 소리야, 지금 표 받으러 출근하는 매표소 직원한테. 뻥치기는. 방금 너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야, 나 나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 사주라. 응? 넌 술 얻어먹고 싶어서 별소리 다 한다. 나 지금 출근한다니까. 너 지금 노란 스카프에 연두색 스웨터 입었잖아. 왜? 부산에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만나? 야, 우연찮게 옷은 맞긴 맞는데 닮은 사람 본 모양이네. 나 아니야. 정말? 이상하다. 분명히 너였는데. 확실해?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냐. 가기 전날 전화나 해. 공항에 나갈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봄천이야. 쟤 나오셨네. 야. 무슨 봄이 아직 꽃구경 한번 못 가는 신세인데. 언니, 우리 이번 봄에 확 일저질러 볼까? 해외여행도 카달프 된다던데. 정말 그럴까? 응. 이 먼지에 찌든 폐도 한번 청소하고 굵어진 허벅지 살도 좀 빼고 1년 12달 말로는 세계 일주를 하지 뭐. 근데 종수가, 응? 내 얼굴이 그렇게 흔하게 생긴 얼굴인가? 왜 또? 누가 개그우먼 닮았대? 됐다. 특이하게 생긴 네가 내 마음을 어찌 알겠냐. 우이씨, 우리 피차 몽타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기로 했지. 그나저나 오늘은 뭘 하면서 시간을 때우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교대 시간에 늦지나마. 알았어? 네,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긴데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숙인가? 교대 시간 아직 멀었는데. 야, 우정수! 추운데 휴게실에서 쉬고 있지? 거기 들어가 있어! 아, 하여튼 저 웬수 정말. 정천인가? 그럴 일 없는데. 아, 이럴 땐 근무규칙에 뭐라고 써있나. 아, 참 별일도 다 있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갑자기 정전이 돼서요. 정상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표준 확인하고 정산해드리겠습니다. 아, 쉬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다른 차 바꿔야 돼서 더 지지고 싶은데. 하, 놀랬잖아. 정수가, 너 방금 검은 차 봤지? 무슨 차? 아무것도 못 봤는데? 정전이라서 못 봤구나. 방금 어떤 여자가. 무슨 정전? 너 여기 정산소 있었으면서 여기 불 꺼지는 것도 못 봤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 휴게실 옮기가 그리운 사람한테. 어, 빨리 나와. 확 교대 안 해주기 전에. 부장님, 아까 왜 정전이었어요? 뭔 소리야. 박지성 나오는 축구 신나게 보고 있었는데. 언니, 내일 며칠인지 알지? 내일? 3월 1일. 3일절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우리 같은 29일생이 불쌍하다니까. 29일생이 뭔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 그래서 4년마다 한번 찾아먹는 불쌍한 노정숙 생일. 넌 참 생일 하나도 별나다. 그래서 생일 선물 사달라고? 언니, 4년마다 한번 찾아먹는 거니까 네 배로 특별한 걸로, 알지? 아, 언니 우리 그러지 말고 내일 같이 연차 내고 하루 재낄까? 글쎄. 에이, 까짓건 내가 풀코스로 쫙 한락과 타락을 즐기게 해준다. 오케이, 너 하는 거 봐서. 이거 먹고 잠이나 깨. 야, 정수가, 너 혹시 피 묻음표 받은 적 있어? 그럼, 그런 게 어디 한둘이야. 어떨 땐 똥 묻음표까지 받아봤다. 여기 있으면 별의별 일 다 있는 거 몰라? 갈게.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동성 풀게이트에서 풀게이트 직원 박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동료인 김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허위로 자동 매도기가 고장났다는 혼자 나온 박모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원한이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기도문 기숙학원에서 불이 나 학원에 있던 원생 전원이 불에 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동성 톨게이트가 지현 씨가 일했던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나요? 네. 저희 톨게이트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피 묻음표와 어떤 관련이 있겠군요. 종숙이 생일 때문에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여자가 생각났어요. 2월 29일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저희 톨게이트엔 29일의 저주가 있어요. 4년마다 2월 29일이 되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왜 죽어나가죠? 몇 년 전 2월 29일에 저희 정산소에서 사고가 났었대요. 교도소로 가던 호송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폭발을 했는데 타고 있던 사형수들은 다 탈출을 하고 유독 한 사람만 탈출을 못하고 죽었었죠. 혹시 아까 말한 그 여자인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호송차엔 그 여자의 시체가 없었대요. 분명 얼마 타지 않았는데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지현 씨가 직접 목격하셨어요? 아니요.
입사 후 얼마 안 돼서 소문을 들었어요. 불에 탄 그 여자의 악령이 머물러서 2월 29일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때부터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내일부터 이 옷을 입나 봐라. 대체 뭐하는 여자야 아침부터. 예, 경비실입니다. 아저씨 여기 808호인데요 이상한 여자가 자꾸 옆집 문을 두드려서요. 벌써 한 시간째 들었는데 뭐 신고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런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와서요. 예,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 볼게요. 한지연 씨죠? 문경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동성 톨게이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에요. 아시죠? 네, 그런데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거 기억나시죠? 어젯밤 근무하시면서 받았다던데. 네, 제가 받았는데요. 혹시 차에 탄 사람 얼굴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전에 정전이 돼서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전혀 얼굴을. 정전이요? 요즘 톨게이트에도 정전이 되나? 아니 그럼 차는요? 아무리 어두워도 어떤 차인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검은색 빼곤 전혀. 혹시 차 번호도 기억 안 나세요? 네. 표 봤고요. 표에 피 묻은 거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럼 왜 바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냥요.
톨게이트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한지연 씨, 피 묻은 표에 찍힌 출발지가 어제 살인사건이 일어난 톨게이트와 일치해요. 시간대도 거의 사망 시간이랑 같고요. 지금 국과수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지면 검은 차의 주인은 유력한 범인이 되는 거고요. 혹시 오늘도 야간 근무하십니까? 예? 네. 밤새는 직업이 쉽진 않죠. 좀 주무셔야겠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일단 오늘은 가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쯤 공문이 내려왔겠지만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런 사건은 100이면 100 다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통 초동수사 때 탐문했던 주변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배워요, 경찰학교에서. 그럼... 일단 차를 몰고 들어온 살인범이 개표기에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뛰어나와 표를 주는 순간 범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날카로운 칼로 얼굴과 목을 난지합니다. 온통 사방에 피가 튀고 도로엔 피가 흘러내립니다. 범인이 피 묻은 표를 들고 조용히 떠나가자 피해자는 즉시 죽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출혈과다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 안나야. 야, 잘됐다. 우리 요앞 삼이상가 앞에서 보자. 무슨 소리야? 방금 너 나랑 지나쳤는데 못 본 모양이구나? 너 지금 하얀 자켓에 나비 브로치 하고 있잖아. 나 아니야. 잘못 봤어. 너 나한테 뭐 죄졌니? 밥이나 같이 먹자. 내 남자친구도 있는데. 나 아니라니까.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아니니까 다시 확인하고 전화해. 알았어? 왜 이래? 어, 잠을 거의 못 잤어. 언니도 그 소식 들었지? 동성 톨게이트에서 사람 죽은 거. 어, 소름 끼치지 않냐? 아니, 죽일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왜 하필 톨게이트 직원이냐고. 아, 밤에 무서워서 시간도 안 가겠다. 그지? 종수가, 저기, 어제 정말 정전 아니었어? 잘 생각해봐. 네가 자고 있어서 못 봤을지도 모르잖아. 그런가? 뭐 밤에 잠깐 어두워졌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아, 벌써 4년이 지났구나. 하긴 내일이 내 생일이니. 뭐가? 누군데?
언니도 알지? 여기서 여자 살인범 불에 타 죽은 거. 그 죽은 여자가 저 할머니 손녀지 아마? 소문엔 치매까지 걸려서 매일매일 죽은 손녀를 찾아다닌다던데. 그래서 4년마다 여기 찾아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세상사 정말 아이러니한 거야. 누군 4년마다 생일이고 누군 4년마다 제사를 지내니. 어? 김 부장님! 내일 지연 언니랑 저랑 연차요. 거기 계시면 위험해요. 할머니 위험하시다니까요. 요즘 공구 훔쳐먹어? 왜 이리 놀래? 안 그래도 29일에서 찜찜해 죽겠는데 재수없게 누가 이런 걸 갖다 놔? 정수가, 응? 네가 전에 말한 그 저주 있잖아. 무슨 저주? 아, 29일의 저주? 그 사라진 살인범의 시체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동성 톨게이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그렇고 또 모르잖아. 다음번엔 우리 톨게이트가 될지도. 왜? 그 귀신을 봤어? 정말 본 거야? 어젯밤에 그 여자가 같이 웃겨. 언니 그거 그냥 무서운 얘기일 뿐이야. 정 잠 안 오면 수면제라도 먹고 푹 좀 자. 알았어? 안지현 씨, 박 경사입니다. 어젯밤 근천 능곡 톨게이트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해 방법, 살해 시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는 혹시 그 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젠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차에서 피 묻음표를 받은 적도 없고요? 네. 톨게이트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으면 나간 곳이 있을 텐데. 이거 전국 고속도로를 다 뒤져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어쩌죠? 어제 표에서 채취한 혈액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피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그 차는 뭐야? 표에 묻은 피는 누구 거고?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본 게 있는데. 뭔데? 이 지역 한전 메인 컴퓨터엔 그 시간에 정지된 기록이 없답니다. 한지연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두 분 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날 분명히 정전이었어요. 이것 봐요, 아가씨. 기계는 위증을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깜빡 잠든 걸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젯밤에도 정전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그 차가 나타났어요. 한지연 씨, 자꾸 없는 얘기 만들면 위증죄 추가되는 거 아시죠? 솔직히 그 차와 운전자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특징적인 기억도 없고 그냥 뭔가의 탄 냄새만 약간 나고. 말이 됩니까? 올 때마다 얼굴을 못 봤다는 게? 확실한 건 그 여자 손목에 여러 번 자살한 것 같은 칼자국이 있어요. 얼굴을 못 봤는데 어떻게 여자인지 아시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몇 년 전 여기서 죽었다던 여자 연쇄살인범이요.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예? 며칠 전부터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제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연쇄살인범이 제 흉내를 내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톨게이트에서 2월 29일마다 사람들이 죽었대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정선은 며칠이지? 2월 29일인데요. 이것도 감식해봐. 예? 아, 박 형사님. 한지연 씨가 말한 소문도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정신생리적 불면증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두운 곳에 있었던 나쁜 기억 때문에 수면을 자기 뜻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면증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멜라토닌 같은 수면제를 조금씩 먹으면서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 자료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요. 어때요? 이 여자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쟤 보고 조르던 그 여자예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죽었던 여자가 살아나 연쇄살인을 한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죽었던 여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 수사했던 형사가 써놨잖아요. 시체는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아니에요. 그 여자는 분명 살아있어요. 한지원 씨, 우린 12년 전 사건을 수사로 나온 형사가 아니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던 거. 제 목숨은 안 중요한가요? 뭐, 좋아요. 좋습니다. 12년 전 그 여자라고 칩시다. 그럼 왜 하필 톨게이트 직원을 죽여요? 톨게이트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연쇄살인범이 뭐 이유 있는 거 봤어? 자자, 그만들 하고. 최 형사, 이 여자 주변 좀 알아봐. 그때 담당했던 형사들도 좀 만나보고. 네. 오늘 톨게이트에 누가 있지? 김 형사님이요. 우리 거기 좀 들렸다가 보자. 나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지현 씨, 오늘 출근 안 하세요? 네, 친한 동생 생일이라 같이 연찬했어요.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 흔치 않은데. 그거 4년마다 한 번씩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톨게이트 표는 어디 있어요? 아까 벽에 붙여진 표를 확인하러 나갔다면서요. 저 사실은 그게 저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 혹시 약 같은 거 드세요? 네, 잠이 너무 안 와서 벌써 3일째거든요. 그럼요. 귀신이 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 죄송한데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웬만하면 좀 쉬시지. 졸릴 때 씹으세요. 괜찮겠어요? 병원 한번 다녀오시지. 자식아, 이래 봬도 내가 10년 무사고 수사 중이야, 자식아. 에이. 아. 언니, 종수가 어디서 만날래? 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깜빡했고 전화를 못했다. 왜? 다른 약속 생겼어? 아니, 사실은 오늘 당직인 경수 엄마가 아파서 못 나온다길래 내가 언니 대신해서 대타로 나왔지. 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언니, 정말 요즘 무슨 일 있어? 이상하다. 오늘 2월 29일인 거 몰라? 2월 29일이라고! 언니, 아직도 그... 소문 타령이야? 요즘 그런 걸 누가 믿냐? 어, 언니, 나 교대 시간 늦었거든? 나중에 통화해. 미안. 종수가! 종수가! 당신 미쳤어?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해?
김진숙이 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똑같은 2월 29일이요. 그 저주가 무서워요. 그 저주가. 저 때문에 정숙이가 죽었어요. 내가 조금 더 빨리 갔더라면 정숙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형사분들이 내게 믿었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연 씨 좀 쉬었다 할까요? 나오세요. 기자님도 제 얘기를 믿지 않는 모양이죠. 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 건성으로 듣는 얼굴은 금방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는데요? 재수가 없어 보여요, 그 얼굴은. 종숙이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어요. 살아있었으면 오늘이 생일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이 2월 29일이니까.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어요? 내가 죽으면 믿을 거냐고. 그러니까 날 빨리 내보내달란 말이야! 표에 묻은 피, 살인범의 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것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전에 묻어있던 두 개 모두 같은 사람의 피더군요. 박 형사님도 제 얘기를 믿지 않나요? 원래 진실이라는 게 사람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법원에 가도 진실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그 진실이 다 다르거든요. 제 얘기만 믿었어도 정숙이는 안 죽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형사분들. DNA 검사에 들어갔으니까 김진숙인지 다른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미안합니다. 충격이 크셨을 텐데. 이제 2월 29일이 지났으니 김진숙이 4년 후에나 나타날까요? 맞나요? 잠 좀 푹 주무세요.
자, 아씨. 사람이 잠을 자야지. 그 며칠 동안 낮이나 밤이나 불만 켜놓으니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그게 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야.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아, 그때 혹시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가요? 아니, 아무도 문 두드린 소리를 못 들었다는데 아가씨만 그 소리가 들린다 해서. 불이 자꾸 꺼졌다 켜져서 와봤는데 괜찮으세요? 네, 제가 잠을 너무 못 잤나 봐요. 혹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예요. 위에서 한지연 씨 신변보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주변에서 24시간 대기할 거고요. 저한테 무슨 일 있나요? 그 여자한테 목 졸린 일 벌써 잊었어요? 여전히 못 주무시나 보네. 오늘 야간 근무 맞으시죠? 네. 이거 사람 살리자고 전국 톨게이트를 다 폐쇄할 순 없고요. 출근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데리러 올라올 테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불안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회사님, 아시죠? 어. 저 박 형사님, 잠깐만요. 저 이거. 이게 뭐죠? 그 여자 차 번호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 여자를 만났어요? 네. 아침부터 자꾸 그 여자가 쫓아다녀요. 아까 주차장까지 따라왔는데 지금도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박형사님, 도난 차량이라는데요. 그럼 너 네 차 타고 다니면서 살이 날래? 예? 뭐해? 빨리 그 차 소비하지 않고. 예. 야, 난데 저 그 차 빨리 좀 소비해주라. 어? 아이, 급하다니까. 빨리 빨리. 어? 천천히 갈아입어요. 저 안 도망가니까. 네, 거의 다 입었어요. 지연씨 미안해요. 제가 그만 화장실 불을 켠다는 게. 괜찮으시죠? 아이씨, 화장실 스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 무서울 만큼요. 이거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네. 하긴 이번 사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뭐가? 아이, 저도 많진 않지만 살인 현장은 꽤 봐왔거든요. 근데 이번 살인 현장에서 받은 인상은 좀 이상해요. 마치 살인범이 아무런 감정 없이 심하게 난도질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건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제가 볼 땐 살인범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좀 참으면 알 수 있겠지. 12년 전 죽었다 살아난 그 여자인지 12년 전에 죽은 그 여자 악령일지 아니면 제3의 면식범인지. 최영사 일어나. 최영사. 네, 박 형사님.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러 방금 차에서 내리는 중이에요. 조심해. 너무 먼저 설치되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아이씨, 이거 점점 복잡해지네. 진짜 그 여자 살인범이 살아있다는 거야, 뭐야? 이거 믿지 못할 얘기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네요. 과학수사를 믿는 것보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든가 해야지. 이거 저 차 맞죠?
거기다 왔습니다. 시간 남으면 잠시만요. 좀만 더 올게요. 선티브 장사, 장사, 어떻게 된 거야? 내 말 안 들려? 야 임마! 지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아요. 괜찮으세요? 박 형사님! 박 형사님! 제발 저를 미친 여자로 보지 말고 믿어주세요. 직접 그 톨게이트에 가서 조사해보시면 제 얘기를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대로 있다간 그 여자가 오늘 날 죽이러 올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전 아무 죄도 없고 미치지도 않았다고요.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얘기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넌 똑같은 놈이야. 잡아.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가 날 죽이러 온다고.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죽지도 않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거나 이거나 똑바로 들어. 4년 뒤 2월 29일에 내가 널 죽이러 갈 거야. 미친 소리로 듣지 마. 내가 널 죽이러 갈 거라고. 저 여자 얘기 진실인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 다들 정상인 취급 못 받잖아. 솔직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 여자가 미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살인을 하러 다니는 악령을 본 건지. 그래, 기사거리는 될 것 같아? 뭐 없어진 시체를 추적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게 진실의 양면성이라는 거거든. 진실의 양면성? 지금까지 치료하고 검진을 해본 결과 저 여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전부 사실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진실을 얘기했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맞지. 저 여자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한 것뿐이야. 진실이라는 게 원래 상대적인 거거든. 아직도 이성되었던 날 기억이 생생한데 저 여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뭐라 그럴까? 동정심이 먼저 느껴졌어. 환자들의 눈물엔 많은 기억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너도 사라진 시체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 그 죽었던 악령이 톨게이트를 돌아다니며 살인했다는 얘기. 하지만 한지연을 조사한 경찰 보고서는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 처음부터 한지연은 김진숙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 경찰 내 보고서엔 처음부터 형사들은 정황 증거로 한지연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대. 한지연 씨, 박 형사입니다. 그러다 표에 묻었던 혈액에서 피해자의 피와 또 다른 피가 확인되자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한지연 뒤를 밝기 시작했고. 이거 어쩌죠? 어제 표에서 채취한 혈액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피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범인의 정신 이상을 목격한 두 형사는 세 번째 살인 현장으로 가는 한지연을 추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놓쳤습니다. 물론 그때 잡았더라면 두 형사와 여러 피해자가 안 죽었겠지. 차량 좀 만나봤는데요. 알레바이도 받고 성한 점이 없던데요. 물론 전과도 없고요. 박 형사님, 도난 차량이라는데요. 그럼 너 네 차 타고 다니면서 살인할래? 예? 뭐야, 빨리 그 차 수배하지 않고. 예. 야, 난데 저 그 차 빨리 좀 수배해주라. 어? 아이, 급하다니까. 빨리 빨리. 경찰 보고서가 더 진실인 것 같아? 글쎄. 그럼 12년 전에 잃어버린 시체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없어진 시체 사건은 정말 있었던 사건이래. 아직까진 미해결 사건이고. 아니, 그런데 그 짧은 밤 시간에 여자 몸으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살인을 할 수가 있을까? 뭐 보고서에 의하면 시속 160 정도면은 가능하대. 혹시 살해당한 형사들 때문에 저 여자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아니 뭐 논문도 사기치는 세상이라 형사들 보고서도 뭐 믿을 수가 있어 말이지. 뭐 100% 확실하진 않지만 검증 결과 지연 씨는 일단 정신질환으로 밝혀졌어. 변호사도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 그럼 정신질환 원인은 뭔데? 원인? 어둠에 대한 공포지. 한지연 말대로 실제 정산소만 정전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어. 자가발전기의 기계적 오류가 초반 수사에 혼동을 줬던 거지. 심리치료를 받던 중 한지연의 어릴 적 기억이 밝혀졌어. 5살 때 친구들과 장난삼아 들어갔던 하수구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 결국 어두운 통로에 헤매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발견됐었는데 그 어둠에 대한 공포가 어딘가에 있다가 정전으로 인해서 나타났었나 봐. 내가 얘기했지. 진실은 주관적인 거라고. 어떤 게 사실인지 판단은 네가 하고 기사 한번 내봐.
글쎄, 진실이 거짓 같고 거짓이 진실 같은데. 잘 되면 술 한잔 근사하게 사. 아, 선배, 근데 아까 왜 거짓말했어요? 오늘 2월 29일도 아니잖아요. 그 여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야 미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그 여자가 아까 그랬잖아.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은 바로 29일의 저주라고. 그나저나 너 다음 2월 29일은 조심해야겠다. 왜요? 벌써 잊었어?